우선 그림에서 ABC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는 Y 절편이니까 여기서 바로 알수 있죠. X에 0 대입하면 3이니까 C점의 좌표는 0,3. 그 다음 A랑 B는 여기서 X 절편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의 3, Y자리에 0 집어넣고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의 3은 0 해서 1이랑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하고 3이 되죠. 그럼 삼각형만 한번 따로 떼서 그려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요.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말은 여기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2를 지나는 직선 L이 여기서 이렇게 2를 지나는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Y절편이 3인 어떤 직선인데 Y는 기울기를 뭐 AX 더하기 3 이런데 2,0을 지나도록 2,0을 지나도록 그럼 y 자리에 0 집어넣고 x 자리에 2 집어넣고 2a 플러스의 3 그래서 기울기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는 거고 직선 식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에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또는 그림에서 기울기를 바로 찾을 거면 x 방향으로 두 칸만큼 갈때 Y 방향으로는 3만큼 내려왔어요. 해서 기울기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해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라고 찾아도 괜찮습니다.